서른쯤에. 어. 에이. 그건 또 우리가 이제 삼고초리 부탁할게. 한번 불러줘봐봐. 살짝만 불러줘봐. 아이, 됐어. 삼고초리 한 사람. 불러줘봐. 삼고초리 했잖아. 두 번 했잖아. 두 번 했잖아. 삼고초리가 아니라 세 번 경고. 마지막 삼고초리다. 잠깐만! 동민아! 삼고초리라고! 야. 이 사람은 그 작가님하고 달라. 제대로 해봐. 뭐를 해봐. 자꾸. 아, 불러봐, 불러봐. 아야, 뭐라 이거! 그럼 우리가 동민이 보지 마. 그래. 아, 다 우리밖에 없는데. 그러니까. 방송에 안 나가는 조건으로 불러. 그걸 이 귀한 시간에 왜 해? 그렇지, 안 나가면 안 하지. 집중해줘. 그래, 빨리 해봐. 그러면 그냥 저기 제대로 하자. 어? 노래방도 그래, 좋아. 그래. 오케이. 타로. 아, 나는 1%가 좋아. 안 할 거면 안 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. 근데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야? 야, 이런 노래가 오히려 더 힘들어. 잘하기가. 궁금해. 네. 오랜만에 불러보겠습니다. 또 하루 멀어져 간다. 잘하는데? 내 품은 담배 연기처럼 찾기만 한 내 기억 속엔 무얼 채워 살고 있는지. 에이씨, 꺼! 야, 잘하는데 왜? 왜 웃어? 왜 웃었어? 잘했어. 세표만의 신경을 안 했는데. 아니, 되게 3살 지음에처럼 동요 같아. 개성이 있네. 그래, 나빛이야. 무얼 채워 그 부분이 하이라이트네. 근데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무얼 채워.